자, 이번 시간에는 STM 32F769 Discovery Kit 보드에서 SAI, 그러니까 Serial Audio Interface 관련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실습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M32 큐브 ID를 현재 가동하시고, 자, 워크스페이스는 뭐 기존에 만든 거라고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해서 워크스페이스 0928 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요런 화면이 뜨게 되면은, 요 화면이 뜨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스타트 뉴 STM32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여기서 example select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드 쪽에서 이제 discovery kit, 그 다음에 MCU 쪽에서는 STM32F7, 그리고 여기 name 쪽에서는 STM32F769NI를 이렇게 선정하시고, 이쪽, 여기에 디스플레이된 많은 예제 중에서, SAI 오디오 플레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이후에, 지금 여기 이제 SAI 오디오 플레이 설명이 조금 있죠, 이렇게. 자, 이걸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넥스트 다시 누르고 피니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example 한번 보고, 유저 쪽에 가서 메인 C를 클릭해서 파일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디오 파일 어드레스 해갖고, 0x0801000.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오디오 파일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약 사이즈가 한 180 곱하기 1000, 그러니까 한 180 킬로 바이트에 해당되는 이제 그 오디오 파일을 한번 플레이 하겠다. 그 다음에 플레이 헤더 하고 버퍼 사이즈는 4096인데 4096의 버퍼 사이즈로 계속 여기 이 데이터를 계속 오디오 출력을 내보내는 이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뭐 SAI 관련해서 핸들과 그 다음에 DMA를 지금 사용할 예정이니까 DMA, 그 다음에 오디오 드라이버 쪽 변수를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 플레이 버퍼 사이즈만큼의 16빗짜리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고, 업데이트 포인트는 마이너스 1로 하고, 그러니까 초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업데이트 포인터가 요쪽 요 파일 주소를 가리키면서 계속 이제 오디오 출력을 내보내서 플레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메인 쪽에서 뭐 쭉 내려와서 한번 여기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빌드를 한번 해 봐야겠죠. 빌드 프로젝트를 하고,
에러 없이 빌드가 됐습니다. 자, 한번 디벅하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디벅 퍼스펙티브로 이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자, 현재 뭐 여기 데이터 뭐 버퍼 쪽, 버퍼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데이터 싱크로나이즈 배리어 쪽인데, 이거는 이제 그 캐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캐시 셋업 때문에 그냥 고 하겠습니다. 고압은 요 이제 할 이니트까지 들어왔죠. 할 이니트에서 뭘 하는가 궁금하시면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브레이크를 하나 더 걸어놓겠습니다. 자, 할 이니트 안쪽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 프레시 알트 이네이블, 할 프레시 프리 패치 버퍼 이네이블, 그 다음에 벡터 인터럽트, 그 다음에 틱 이니트 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더 여분의 로우 레벨, 그 MSP, 잠깐 이쪽도 필요한 경우에 더 진행되는데, 여기까지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 디버 브레이크 없애고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은 지금 위그로 돼 있잖아. 위이라고 하는 게 이제 C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 버추어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 함수를 꾸미든가 아니면 요 똑같은 이름으로 앞쪽에 꺼내놓으면 그놈이 수행되게 되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할 MSP 이니트를 호출하는데 위기 아니고 다른 앞쪽에서 또요 함수가 있어. 그 함수가 먼저 수행이 돼서 이게 일종의 버추어 펑션 C++ 클래스의 버추어 펑션 컨셉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진행을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끝나고 이제 시스템 클락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템 클락 쪽은 뭐 전반적으로 PLL 뭐 세팅하는 대목이 되겠죠. PLL 세팅하고 여기 이제 클락이 어느 정도 이대로 쪽으로 세팅되나 힌트가 좀안 나와 있나요? 약간 여기 쭉 해서 PLL 세팅을 좀 하고 그다음에 PLL 세팅하고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ED 쪽에 두 번째 LED 2하고 LED 1을 이니트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가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 어드레스 여기가 아까 0x80, 0x080, 1000 번지죠. 거기에 요 데이터가 들어 있느냐, 들어 있지 않으면 이제 에러인데 여기 통과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과가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것에 대한 처리를 안 해갖고 지금 에러 핸들러 쪽에 들어가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 얘기는 뭐냐면 한번 포미어 쪽 가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쪽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레포지토리에 우리가 포미어 F7 쪽이 돌잖아요. F7 요거하고 요거 요거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에 769 디스커버리 쪽에 이그젬플 쪽에 SAI 이쪽에 이제 SAI 오디오 플레이어가 요게 되겠는데요. 요 예제를 지금 돌리려고 하는데 여기 리듬 및 텍스트 쪽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0x08100 번지 여기가 이제 프레시 메모리 쪽인데 프레시 메모리에 요 오토빈을 카피를 해야 된다. 오토빈 파일은 지금 그 어디 들어있는 파일이냐면 여기에 오디오 파일에 요 오토빈을
아까 그 우리 그 STM32 F769 디스커버리 키트에서 사용하는 프레쉬 메모리 요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STM 치면은 여기 프로그램 STM32 큐브 프로그래머가 있잖아요. 이거를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실 텐데. 자, 이렇게 가동하고 여기 예제 돌린 거는 중단을 하고요. 다시 나중에 디버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디버깅을 중지를 하고 요 STM32 큐브 프로그래머에서 커넥터를 우리 보드하고 커넥션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파일을 갖고 와서 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를 오픈 파일 해도 되고 오픈 파일에서 어디에 있었지 아까? 여기에 펌이었죠. ST 큐브 32 레포지토리 펌웨어 7 프로젝트 디스커버리 이그젬플 SAI 오디오 플레이 오디오 파일 오디오 빈 요거를 이제 열어봤습니다. 근데 열어봤는데 0번째다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0번째다 열면 안 되고 0번째는 램이 되겠죠. 자, 여기다 말고 80080 08. 자, 요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파일 열고, 자, 다시 한번 파일, 요 오디오 빈 열고, 그 다음에 스타터들은 080, 아까 1이었죠? 1. 10000, 0801, 0000.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고 다운로드 하고 요걸 스타트 프로그램 하면은 지금 여기 지금 오디오 빈에 있는 약한 180kb 사이즈가 어드레스 080100에 복사가 됐다. 그리고 successfully. 자, 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디바이스 메모리 쪽으로 와서 080 080 0801 000. 이게 저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 080100 디바이스 메모리 0. 이따가 이런 경우에 다시 디스커넥트하고 커넥터를 하겠습니다. 자, 커넥트 지금 된 거죠. 이 오락가락 하네. ST-Link 커넥트 0801 0000. 이게 왜 어드레스 000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080801 000. 뒤에 왜 0번지가 나오죠? 다시. 0808. 여기는 되는데. 080801. 여기가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080100. 세 개가 되니까 맞네요. 여기 네 개고. 그리고 여기 내용이 지금 리드인데 이게 080100. 이게 아니네. 080100. 080100. 됐네요. 080100.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웨이브 포맷, 오디오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0x0801000 여기에 이제 오디오 파일이 지금 이렇게 복사가 된 거예요. 자, 복사가 되면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그때 아까 메인 쪽이었죠? 메인 쪽에서 진행하려고 할 때 여기 오디오 파일 쪽에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요 데이터. 요 데이터 바로 어느 데이터냐면 요거예요. 0172FE24. 응? 여기 0172FE24 46464952. 응. 그래서 여기 64bit, 여기 32bit, 32bit 합쳐서 64bit 정보가 지금 같지 않으면 에러 핸들러인데 지금 이제 같으니까 자 이제 여기 진행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여기 플레이백 이쪽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작업이 끝났으니까 요거를 닫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디버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하고 여기까지 왔죠. 여기 고하고 자 여기서 이제 시스템 클락 컨피규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고 여기 들어갔고 여기 if 부분 가서 한번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여기서 멈추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통과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통과하니까 플레이 이니터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앞부분에 요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 요게 통과돼서 여기 플레이백 이니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려고 그러죠. 플레이백 이니터 쪽에서는 지금 여기 말 그대로 SA 클락 쪽을 PLL 세팅을 해서 PLL SIA VCO 그러니까 PLL, SI, PLL 쪽이 있거든요. 이쪽을 세팅해서 VCO 출력을 429MHz로 한 다음에 분주를 해갖고, 분주해서, SA 클락 퍼스트 레벨은 뭐 214MHz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요 클락을 분주를 해서, 19로 나누니까 뭐 한 11MHz로 만들어서 요 놈을 이제 클락 소스로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429를 만들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19로 나누고 둘로 나누고 뭐 이렇게. 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결국 시리얼 오디오 쪽에서 사용하는 클락이 나오게끔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시리얼 오디오 인터페이스 핸들을 하나 자리 구조를 잘 만들어 갖고 이런 방식으로 뭐 어싱크로너스 아웃 드라이브 이네이블 메스터 드라이브 이네이블 메스터 뭐 그 다음에 핏 포 스레시홀드는 뭐 1QF니까 이게 지금 핏 포 스레시홀드가 이제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뭐, 이런, 레벨을 세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선정한 것 같고, 오디오 프리퀀시는 뭐, 22kg로 세팅했나요, 이게? 데이터 사이즈는 16으로. 그 다음에, most significant bit 먼저 내보내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ame length는 32bit. 32bit 데이터로 해놓고, 그 다음에 active frame length는 그 중에 16bit. 그러니까 16bit active, 그 다음에 unactive 16bit. 그래서 아마 요게 그 left channel 16bit, right channel 16bit 해서 막 스테레오로 소리가 나가게 되는 방식을 세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rame start, 프레임, 여기 FS는 프레임 스타트 쪽이에요. 프레임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슬랏 사이즈, 슬랏 사이즈 두 개, 이제 슬랏 넘버 두 개인데, 아, 여기가 슬랏 넘버 두 개, 하나, 두 개. 그래서 16빛,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SA 슬랏 데이터 사이즈는 뭐, 이게 16이 되겠죠? 이게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랏 액티브, 두 개의 슬랏이 액티브 되는데, 하나는 슬랏 액티브 0, 0 1, 두 개의 슬랏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슬랏 하나는 left 채널, 슬랏 하나는 뭐 right 채널 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여기서 요 데이터 값 갖고 SAI를 init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interrupt. 그 다음에 이제 SA 자체를 가동시키는 거죠. 가동.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드라이버를 세팅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이제 요걸 보면은, 말 그대로 보면은 이제 오디오 I2C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2C로 WM8994라고 하는 오디오 칩이 있나 봐요. I2C 기능으로. 그래서 저건 I2C 기능으로 요쪽한테 요 데이터를 던지면 요쪽에서는 좀 더 파워가 있는 1010 빛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한번 선생님도 나중에 요 WM8994 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요 오디오 드라이버 쪽에 이제 아이디를 읽어서 그게 큰 문제 없으면은 이제 그 WM8994 드라이버를 이제 가동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칩에 요 I2C상의 요 오디오 주소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52번 데시말이겠죠. 52번 데시말 주소로 요 장치에 접근해서 거기를 리셋시키고, 그 장치도 지금 드라이버 이니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니트. 그래서 야, 요쪽 장치의 말단이 이제 헤드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폰. 그 다음에 오디오 프리퀀시 주파수는 22kHz를 사용하고 있고, 요 20은 뭔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자, 요까지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작동이 될 테니까 여기서 고를 하겠습니다. 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플레이 이니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for를 통해서 이게 4키로, 그 다음에 2씩 증가해갖고, 2씩, left, right를 다 8빗 보내니까, 이게 지금 2씩 증가하니까, play buffer i가 2씩 증가하죠. play buffer가 지금, play buffer 어딨죠? 자료 구조가. 여기 플레이 버퍼가 자료 구조가 16빛이니까 16빛 레프트 채널, 16빛 라이트 채널, 이게 두 개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퍼 0, 0은 요 오디오 파일 어드레스에서 플레이 헤더를 추가하고 더하기 i번째 거를 이렇게 16 거를 갖고 와서 그다 갖고 와서 여기다 저장하고, 그죠? 가져와서 저장하고, 요거를 2 증가시키죠. 2 증가, i가 플러스 2. 그럼 플레이 버퍼 0,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플레이 버퍼가 왜 0, 1, 2, 3 이렇게 저장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된 거는 32빛 같아요. 32빛 정보를 갖고 와서 여기 16빛 데이터로 넣게 되니까 두 개의 메모리 영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2씩 증가시키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게 레프트 채널용, 하나는 라이트 채널용. 16빛 레프트 채널용, 16빛 라이트 채널용,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키로 데이터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놈을 오디오 쪽으로 플레이, 오디오 드라이버 쪽에 요 놈을 가져가게끔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실제 오디오 드라이버에서 요 플레이 버퍼 쪽에서 가져가서 소리를 내는 대목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백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를
그쪽으로 던져줘야 되니까 던지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HAL SA Transmit DMA를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DMA를 통해서 SAI 핸들을 파라메터로하고 플레이 버퍼 쪽, 플레이 버퍼 쪽에서 8빛 주소로 해갖고 여기에 버퍼 사이즈, 플레이 버퍼 사이즈 4KB를 던져. 그래서 요건 아마 이제 이렇게 그 트랜스밋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던지고 이게 아마 여기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여기서 데이터를 던지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던질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건 어쨌든 그건 DMA 또 요 함수 가서 봐야 되겠죠. 파라메터 요 주소에서 요만큼 던지고 일회성인지 리피트인지는 그건 좀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일 해갖고 화일에서 이제 여기가 뱅뱅뱅 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 포인터 값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계속 진행을 안고 있다가 업데이트 포인터가 마이너스 1 아니면은 그 포지션을 업데이트 포인터로 하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에서 다음에 여기 화일문 이렇게 되게 하고 업데이트 포인트가 이제 포지션으로 바뀐다면은 이 플레이 버퍼 쪽을 I 플러스 포지션에서 오디오 쪽에 요 아까 여기 똑같은 비슷하지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오디오 쪽 파일 어드레스 더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백 포지션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플레이 할 거냐 하는 그 주소로부터 요 데이터를 여기서 2분의 플레이 버퍼 사이즈 그러니까 4kg니까 요 2kg를 계속 갖고 오고 플레이 포지션이 2씩 증가되고 있죠. 2씩 증가하면서 2씩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딱 저장될 때는 16빛으로 이렇게 저장되고 있습니다. 자관 그 다음에 플레이백 포지션도 2 증가시키고 플레이오프 여기 I도 여기는 1씩 증가하고 그죠? I가 I 플러스 플러스니까 1 그래서 여기 포지션이 지금 포지션이 여기 되어 있죠. 업데이트 포인터가 포지션 되고 거기서 하나 증가되고 16빛 그 다음에 얘는 두 개가 증가되는 여기가 2개 증가되고 요거는 하나 증가되고 그래서 업데이트 first or second part of buffer 여기서 반이니까 처음 앞부분 거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포지션 하고 요게 오디오 파일 사이즈 보다 이게 막 커지면 다시 플레이 백 포지션을 다시 플레이 헤드 쪽으로 가져가고 플레이 헤드 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오면은 요게 플레이 백 포지션이 바뀌었겠죠? 바뀌었겠죠? 지금 이게 플레이 포지션이 플레이 헤드 쪽으로 와서 다시 여기서 또 갖고 와서 플레이 버퍼 쪽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 DMA 쪽에서는 플레이 버퍼 쪽에 들어있는 내용을 계속 내보내니까 요기 처리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음악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 대목을 이제 한번 실제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죠. 여기 지우고 여기를 keep going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keep going 하면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넘어가고 그죠? 다시 빙 돌아서 이제 화일 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LED 토글 한번 볼까요? 이게 토글을 되니까 이제 깜빡거리겠죠? 자, 여기가 깜빡거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줄이고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토글 변화가 없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토글 여기 브레이커로 놓고 고 자, 여기서 토글 토글이 됐죠. 잘 여기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고하고
여기 진행하면 LED 두 번째 게 녹색인데 불이 LED 2, 요게 1, 2 여기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여기를 고고 해볼까요? 고. 깜빡깜빡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전반적으로 수행돼서 여기에 4kg의 반, 2kg가 first part 여기에 이제 복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뭐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플레이백 포지션이 이쪽으로 요 앞쪽으로 다시 플레이 헤드 쪽으로 와서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계속 같은 내용이 요 플레이 버퍼에 들어가서 플레이 버퍼 쪽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DMA 이게 아마 리피트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DMA 쪽에서 이쪽으로 전송되는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브레이크를 다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자 요게 진행될 때 이게 전송이 되면은 DMA 전송을 이렇게 4키로 이렇게 하기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송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데 DMA 인터럽터가 걸리는데 그 DMA 인터럽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가 이제 DMA 쪽에서 콜백 함수가 걸리는데 요건 transfer complete callback 다 전송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업데이트 포인터를 플레이 버퍼 사이드